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3일 동안 잠을 4시간? 아니면 3시간?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예요. 컨디션이 막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틈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제 채널을 또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도 좀 간만에 제가 좀 인상적인 비디오를 하나 봐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래퍼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래피터의 RPT MCK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비사우라고 되어 있고,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하면은 그것을 Y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나 뭐 그 남녀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뭐 사랑 얘기 뭐 이런 가사인데, 뭔가 RPT MCK의 이전 음악들, 그리고 뭐 아웃핏이라든가 음악들이라든가 이번 타이비사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조금 무드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음악적인 변화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RPT MCK의 타이비사워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retty boy. Yeah. 드릴이네요. 야. 근데 MCK처럼 약간 팝랩이라든가 도팜랩이라든가 양사이드에서 다재다능함을 뽐낼 수 있는 래퍼가 많지가 않아요. 딱 그 여기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 팬디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장면 있잖아. 나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랩스타의 사랑 방식에 대한 그런 얘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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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근데 흑백으로 이루어지는 뮤직비디오의 분위기와는 달리 곡의 멜로디나 이런 느낌은 되게 브라이트해요. 탭댄스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다. 탭댄스가 들어가다니. 제가 막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약간 요즘 싱잉 랩들을 들을 때 조금 지루함을 느낀다는 식의 얘기들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어떤 랩이라는 중심을 잡고 거기에 어떤 뭐 싱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요즘은 거의 뭐 랩이 주가 된다기보다는 싱이 주가 되는 그런 느낌들의 벌스들이 많아서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MCK는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아가는 벌스들을 항상 쓰니까 저는 듣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곡의 분위기와는 달리 연출은 되게 예술적인 감성이 많이 있어요. 패션 스타일이 예전과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원래 막 저 RPT MCK 옷 입는 것도 가끔 이렇게 보면 되게 막 스트릿한 패션들 많이 입거든요. 뭐 스투시나 스프링 같은 거를 많이 입었었는데, 아예 그냥 요즘에는 무드가 바뀌어서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쪽들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
아, 일단은 달라진 패션 스타일이 뭔가 멋있습니다. 약간 에이셉 라키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한국에는 약간 이런 싱잉 랩 바이브로 뭔가 이렇게 음악의 기승전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대중성과 뭔가 오리지널러티의 그 간극을 잘 맞추는 래퍼가 바로 창모거든요. 창모의 음악적 바이브랑 이 곡이랑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창모도 그렇고 RPT MCK도 그렇고 이 두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힙합 안에서도 다재다능한 다양한 분위기 곡들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창모도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진짜 높하고 하드한 랩을 막 뱉는 래퍼기도 하고 MCK도 하드한 랩을 뱉고 굉장히 노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음악적으로도 비슷한 좀 느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팬디 스카프를 탁 둘러쓰고 뭔가 이렇게 고뇌하는 장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약간 좀 이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랩스타가 뭔가 그녀에 대한 사랑을 갈구할 때도 자신을 뭔가 찌질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랩스타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뭔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요즘에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았어. 더군다나 제가 MCK 언급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반년, 6개월도 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동안 사실 좀 MCK의 크루 래피탈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한동안은 좀 뜸한 느낌들이 있었다가 MCK가 이렇게 뭔가 포문을 열어주니까 되게 반가운 느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